3대를 잃은 유족 민동일입니다. 오늘이 참사가 발생한 지 3주 됐습니다. 제천 체육관의 합동 분향소에는 각계에서 보내주신 지금 조화가 있는데 지금 다 시들었습니다. 근데 꽃만 시들은 게 아니고요. 저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심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시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2층 여자 사원에서 사망한 20명에 대해서는 저는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명도 못 살렸는지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 되신 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화염과 농연에 갇힌 29명의 희생자들 또한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간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숨을 들이켰습니다. 존경하는 최고위원님,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들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희 유가족들이 특정인을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에 온 것까지는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제 이번 화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제천 현장 대원들에게 화재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이를 전달받은 현장 지휘관은 현장 대원들에게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의 진행을 제대로 전파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2층 여자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20명이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경까지 소방관들이 무수한 2층 진입 요청과 화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 소방서장, 현장 지휘팀장, 구조대장이 각 현장 도착 시간 및 도착 후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 여부 최초 2층 진입 지시를 한 사람이 소방서장인지 현장 지휘팀장이었는지 여부 및 2층 진입 지시를 한 시간 16시 6분경 도착한 구조대장이 2층 진입을 하지 않고 3층 요구조자 한 명에게만 전체 인력을 동원 후 16시 15분경 2층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 비상계단 진입 여부 및 진입을 시도하였다면 진입을 곧바로 포기한 이유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과 제천 현장 대원 사이 무선 교진이 불가능했던 이유 및 굴절 소방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당시 초기 화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할 건물 내 인명구조보다 우선하여 LPG 저장 탱크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탱크 주변 화재 진압에 주력하였다는데 LPG 저장 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다음의 7가지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